지난 12월 달 한국 수출을 국가별로 이렇게 쪼개보면 이제 대중국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국의 펀더멘탈이 확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조금은 저희가 이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중국이 예를 들어서 1만큼 나빠졌을 때 저희가 이전에는 뭐 1만큼 나빠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이 1만큼 나빠져도 한국은 한0.5 정도 나빠지는 요 정도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큰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중국과 함께 바닥에서 길것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2월 달에 설날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허재환 상무님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은근히 추워요. 네. 예, 쌀쌀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날씨는 약간 쌀쌀한 감이 있지만, 미국 보면은, 뜨거워. 뭐 이런 얘기가 아, 좀, 네. 네, 저절로 나옵니다. 간밤 증시부터 정리해보죠. S&P 500, 5000으로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살짝, 네, 5포인트 남겨두고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와, 그래도 계속 잘 갑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연초에 금리나 기대가 너무 좀 성급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쉬는 듯 하더니 계속 주가는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좀 최근 들어서 좀 특이한 거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 새벽에도 사실 스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SNS 주식이 거의 30% 이상. 그러니까 메타하고는 완전히 이제 경쟁사인 메타라고 볼수 있는 경쟁사라고 볼수 있는 메타하고 스냅이 똑같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메타는 엄청 좋게 나오고 스냅은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30% 이상 빠졌고 그런 악재들이 또 간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역꾸역 지금 뭐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특히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7개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빼고 6개 종목은 뭐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특이한 거는 그 2022년 1월 달에 저희가 미국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그다음에 쭉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7개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견고하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핵심 종목 한 7개, 6개 종목들의 어떤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졌다라는 건데요. 2022년 1월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좀 버블이다. 좀 많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 지금 1년 정도 만에 다시 회복, 2년 만에 거의 다시 회복을 한 거라 미국 시장의 어떤 저력, 미국 시장의 어떤 힘, 그다음에 미국의 핵심 주도주들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걸로 오르고, 또 개별 기업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그걸로 오르고, 또 M7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강하고, 뭐 테슬라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좋은 것만을 좀 보고 있는 센티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거의 전부 아닐까요, 상무님? 시장의 심리로 움직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시장의 심리를 보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소위 불베어 레이셔라고 해서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의 어떤 비율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옵션 시장에서의 풋콜 레이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그 약간 과열권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잘안 떨어지는 겁니다. 안 떨어지고 잠깐 떨어졌다 또 과열스럽게 되면서 계속 지금 고점을 경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다라는 건데, 그 데이터들 중에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거는 미국의 MMF가 있습니다. 저희로 치면은 당기 자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머니 마켓 예, 펀드. 펀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안전한 국채를 사서 아주 단기적인 자금을 굴리는 그런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돈이 지금 6조 달러 이상이 몰려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미국의 GDP가 20조가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돈들이 네.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 돈들이 지금 주식 그다음에 채권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센티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정말 얄미울 정도로 부럽게 잘 가는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단연 좀 이끌고 있는 건 언급을 계속해서 좀 해주셨지만 M7, Magnificent 7, 빅테크 종목들인데 최근에 보면 이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 네. 것 같고요. 실제로 한때는 인공지능이 소위 이렇게 무덤만 있어도 좀 오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도 굉장한 좀 차별화가 일어나서 말씀드렸지만 M7이 M6가 되기도 하고 뭐 F5가 되기도 하고 F4가 되기도 하고 좀 많이 네. M&M이라고 네. 또 일컬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예, 당연히 올해 주도주는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역시 엔비디아 네. 그리고 AMD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렇죠. 이렇게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고 네. 그리고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 메타나 구글도 역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고 AI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함께 묶여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탈락하고 있는 게 이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큰데 중국에서의 판매가 워낙 부진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든 그러다가 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고 테슬라는 사실 2년 전 주가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고 올해만 뭐 한 3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M7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 종목 등 약간 그 탈퇴? 그 대열에서 약간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역시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다가 메타, 구글, 알파벳 이렇게 순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만 워낙 유명한데 사실 엔비디아만큼 주가가 많이 오른 그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 저희가 잘 아는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로 네. 유명한 일라이 릴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테슬라를 빼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일라이 릴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위 6개, 7개 종목이 핵심으로 해서 주도주로 이렇게 쭉 끌고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상승을 보이지 않는 굉장한 차별화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로 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M7, M6가 된 그 빈자리에 뭐 일라이 릴리 얘기도 나오고 간밤에는 뭐 치폴리 얘기도 나오고 네.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중심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약간 이게 빅테크만 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렇게 좀 확장되는 국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확장된다라고 보기에는 네.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일라이 릴리나 노브노디스크는 잘 나가고 네. 있지만 파이자나 뭐 예를 들면 모더나나 과거에 백신으로 인해서 주가가 좋았던 업종들은 지금 사실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업종의 어떤 확산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어떤 특징은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AI라는 어떤 산업 내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배력이 높아진다라는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뭐 당뇨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빨리 하고 있는 빨리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의 어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을 마음껏 올렸던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2년 전의 모습이랑 굉장히 좀 닮아있다라고 좀 보여져서요. 뭐 이런 그 종목들, 한 산업 내에서 어떤 집중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고 결국은 그 산업 내에서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의 엄청 그 주가의 상승이 좀 한정되어서 굉장히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온기가 그 섹터 내에서 확산이 된다기보다는 좀 주도하는, 네. 튀는 한두 개의 기업이 있는 어떤 그런 차별화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군요. 금리 얘기를 좀 해보면 상무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3월 인하는 없다. 파월 의장이 네. 거의 뭐 몇 번이나 좀 강조해서 방점도 찍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후퇴가 됐습니다만 시장은 이제 그건 상관없는데 뭐 네. 이렇게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유효한데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견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연초에는 사실 뭐 5번, 6번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중반 이후에는 조금 둔화세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걱정들이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연착륙을 하지만 약간 하드랜딩에 비슷한 어떤 경기 둔화가 나타난 다음에 금리 인하 이후에 올라가는 약간 V자 형태의 경기를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 경기는 좋아. 너무나 좋고 연착륙이지만 굉장히 스무스한 별로 이렇게 등락이 별로 없는 그런 연착륙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크지 않은 만큼 미국 경기도 나쁘지 않아 라는 어떤 낙관론이 좀 더 팽배해진 것 같아서 경기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보고서 네. 예상을 2배 이상이나 상회하는 아주 파워풀한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아 미국 경제는 생산성도 좋고 노동 참여율, 이민자도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고용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인구 증가와 생산성인데요. 이거 둘 다 잘 되는 어떤 그런 경제로서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웬만한 악재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보여져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연초와 지금 뭐 사실 연초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경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여섯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인하로 많이 연준 위원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과 물가라는 이중 책무 중에서 고용은 탄탄한 걸 우리가 네. 다 같이 목도를 하고 있고 물가 쪽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겠다라는 게 유효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네. 미국의 CPI가 바로 발표될 텐데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쨌든 3%대 초반 정도 나올 걸로 네. 예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상반기 내에 어쨌든 물가 2%라는 목표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시간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양호한 걸로 또 네.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만 봐도 어쨌든 인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하셨는지 좀 우려도 있었거든요. 발행량도 네. 그렇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좀 미국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게 역시 뭐 물가도 있고 고용도 있습니다만은 분기별로 발표하는 미국 재무부의 그 채권 발행 규모가 네. 굉장히 좀 중요해졌는데 지지난주에 발표된 그 채권 발행 규모에서 생각보다 그 발행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사야 되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 어떤 수요가 조금 더 컸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작년보다는 올해 이 재정 적자 또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금리 상황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게 수준 자체가 뭐 확 떨어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도 작년보다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약간 뭐 지금의 금리 수준이 좀 뭐 작년 여름보다는 좀 낮고 네. 뭐 아주 저금리 있을 때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레벨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 꾸준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 간밤의 상황까지 일단 살펴봤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고서 하나를 상무님께서 내신 보고서 하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제목이요. 글로벌 전략인데요. 극단적 차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일단 차별화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월 네, 증시 네. 새해 좀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다음에 국가별로 네.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이러한 그 주가의 어떤 차별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라서 왜 이런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 한국 주식시장이 1월 달에는 굉장히 부진했다가 2월 들어서 갑자기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네. 과연 실제로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건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제목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일단 차별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주가만 보시면 미국도 사상 최고치고 유럽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엄청 잘 나가다가 2월 들어서는 약간 좀 주춤합니다만은 여전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에 홍콩 이런 중화권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최근 2, 3일 동안에 좀 반응을 네네.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대체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국은 고점을 경신하는데 중국이나 한국은 저점을 경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그 극단적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미국 내에서도 엔비디아는 엄청 주가가 좋지만 테슬라는 굉장히 좀 부진하고 그리고 일라이 릴리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 주가는 엄청 오르는데 파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전 대비 반토막이 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산업별로도 굉장히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반도체가 주춤하고 뭐 저 PBR 주식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주식들이 그나마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견고한 편이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업종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의외로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인터넷이나 바이오 쪽에서 조금 고개를 들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약간 또 좀 주춤한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업종들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차별화가 그냥 미국만 잘 가, 몇 군데 글로벌에서 잘 가고 나머지는 안 좋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네요. 일단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중국과 우리. 최근에 좀 반등을 한 면이 있지만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테크와 넌테크도 네. 지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막 반도체, 전기차 여러 부분에서 지금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네. 이렇게 그럼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네. 이유는 성장의 어떤 내용 차이 특히 내수의 어떤 힘에 있어서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저희 국내 성장률이 지난 분기 때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QOQ 기준으로 지난 분기 대비로는 0.6% 성장을 해서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는데, 내수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을 제외하면 한국의 내수는 지금 거의 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순수출을 빼도,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도 좋고,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은, 그러니까 약간 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순수출 외에는 부진하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일부 업종만 좋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나 투자가 이제 골고루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미국 내에서도 예를 들면 투자가 좋다고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도 좋아지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또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컴퓨터 및 주변 장비와 같은 IT 쪽은 최근에 안 좋아지다가 또 급반전하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투자는 또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쇼어링과 관련된 제조업 투자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반면에 뭐 산업 장비 일반 산업 장비나 자동차와 같은 운송 장비
그다음에 부동산 쪽, 이쪽은 사실은 또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도 성장의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그 국가나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성장의 모습도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서 반영되는 모습이 결국은 극단적인 차별화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장표도 좀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둔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줄어들 때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구조 조정이나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도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인원 절감, 인원 감축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질 때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 결국 비용 통제를 굉장히 잘했거나 아니면 경기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비즈니스이거나 이제 그런 산업들 그러니까 즉 AI와 관련된 산업들은 계속 크고 있는 산업들이니까 그런 산업들만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일부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 후반에 그러니까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혼자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다음에 비용 통제를 잘하는 큰 기업, 일부 빅테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만 좀 실적을 잘 내는 그런 구간으로 가면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뭐 미리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또 이 투자자들에게 좀 각광을 받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 관련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다음은 차별화를 부추기는 또 지정학적 위험을 꼽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홍해 사태라든지 물류난 이것도 있을 거고요. 또 정치적인 예도 들어주시네요. 그러니까 홍해 사태가 사실은 이제 유가가 지금 아주 그렇게 급등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묻혀있는 감이 있는데 지금 스웨즈 운하를 통한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가 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의 노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노선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은 지금 잘 왔다 갔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당연히 아시아와 유럽이 조금 더 크고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이나 배가 적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미국이 다른 지역보다 좀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회를 하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럼 비용 증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수익성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고 대신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쪽은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늘어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인데요. 뭐 이게 미국 대선까지 아직 11월이니까 한참 남았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승부가 트럼프 대 바이든으로 되게 빨리 지금 좁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7월까지 그러니까 공화당은 7월까지 민주당은 8월까지 이 경선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 경선 과정은 굉장히 좀 짧게 끝나는 것 같고 대신에 아직 9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계속 트럼프 대 바이든의 어떤 그 대선 경쟁이 길어질 수 있는 위험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들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도권 예를 들면 전기차보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전기차는 안 좋고 뭐 내연기관차는 좋고 그다음에 뭐 화석연료는 좋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안 좋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동차 내에서도 테슬라는 안 좋고 그
그렇지만 테슬라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차는 상대적으로 포드나 이런 자동차는 좋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경제 관련 정책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리턴 매치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책에서 좀 변환될 가능성이 만약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뭐 그런 가능성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이 중에서 신경 쓰이는 정책이 어떤 걸까요?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저희는 2차 전지 쪽에 그렇죠. 대해서 IRA 법안 이후에 되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수혜를 못 입거나 그 보조금 혜택을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불확실성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일반 내연기관차를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한국의 현대나 기아차가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대한 수혜는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들이 가장 지금 크게 좀 뭐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들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세죠 역시.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의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10% 수입 관세를 낸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제 영향에서 네,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세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일반 산업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들이 확실히 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대선까지 한 9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다음 짚어볼 부분이 또 중국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특히나 좀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경제는 안 좋고 최근에는 부양책에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네, 사실 중국 주식시장 자체보다는 중국의 펀더멘탈이나 중국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 시장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정부가 부양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가 어떤 이런 부양에 대한 노력들이 호재로서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동안에는 미국은 좋고 중국은 안 좋았고 그 과정에서 엄청 심한 차별화가 나타났었는데 저는 그래도 2월달 특히 이제 설 연휴 전후로 봤을 때는 그 괴리가 더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국 시장의 위험을 많이 반영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 H 지수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국내에서도 ELS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고통받는 네, 많은 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홍콩 H 지수의 PER이 5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PBR이 0.5배가 안 되는데요. 요 PER 5배와 PBR 0.5배라는 숫자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웬만큼 금융위기를 많이 겪었던 나라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대부분 PER 5배 미만에서는 더 이상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0.4배 정도? 요 정도가 거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홍콩 H 지수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역으로 봤을 때 진짜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바닥에는 좀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도 금융위기를 비슷하게 겪었던 적이 98년에서 2001년 그 부실채권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많이 흔들렸던 한국은 IMF 경제위기로 힘들었었던 이런 국면에서 홍콩 금융주들, 그다음에 부동산 주식들, 그다음에 H주들 같은 경우에 PER이 이제 5배, 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 H지수나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버블 붕괴 또는 금융위기 가능성도 거의 한 7, 80% 이상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의 바닥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한70% 가까이 넘게 빠졌는데요. 과거의 어떤 버블의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버블 붕괴를 겪었던 많은 주요 지수들이나 자산들이 가격의 하락이 평균적으로 한 70%입니다. 그러니까 70% 빠지면 그냥 웬만큼은 악재를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그 수준에 가고 있기 때문에 홍콩 H지수, 뭐 홍콩 주식시장, 중국 시장도 약간의 부양책만 나와도 조금씩 주가가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더 이상 중국 때문에 한국 시장이 못 가거나 힘들어할 상황은 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핵심은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기대도를 좀 낮춰야 되는데 시장은 바닥에 거의 근접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준율 50bp 인하라든지 증시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런 조금은 적극적인 모습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상징적으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중국판 ELS라고 하나요? 스노우볼 뭐 이런 사태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좀 반등을 이끌어냈잖아요. 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될 거고 경기가 좋아지려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지속성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른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이 역시 이제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긴 하고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보다 많은 이런 상황이긴 한데 지난 12월 달 한국 수출을 국가별로 이렇게 쪼개 보면 이제 대중국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국 의존, 그러니까 중국의 펀더멘탈이 확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조금은 저희가 이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중국이 예를 들어서 1만큼 나빠졌을 때 저희가 이전에는 뭐 1만큼 나빠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이 1만큼 나빠져도 한국은 한0.5 정도 나빠지는 요 정도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큰 기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중국과 함께 바닥에서 길것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2월 달에 설날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국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국도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크고 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부동산 기업들이 많다는 건뭐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뉴욕 커뮤니티 밴코프의 사례를 최근에 또 목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안 간다라는 이야기들, 뭐 진정의 목소리들도 많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찜찜하거나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에서 부동산 위기. 근데 이제 저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거주용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용 부동산 중에서도 소위 이제 단독 세대가 있고, 다세대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뭐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하지만, 미국 전체 경제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제 정말 이게 위험이 다가왔다라고 하면은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ETF들이나 관련된 채권들의 가격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폭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욕 뱅크 그 사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기업의 문제 그리고 일부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이지 이게 아직까지는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특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수급이 수요가 우위고 공급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집을 많이 짓지는 못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상당 부분 집이 별로 없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금리 올라가면서 수요가 갑자기 위축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금리 때문에 많이 발생을 좀 했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전체 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선진국 쪽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보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에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 이런 게좀 어느 정도나 있느냐에 따라서 뇌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라고 그런 목소리도 있고 상무님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중국 부동산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중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의 효과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계 자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인데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부의 자산이 계속 어떤 미국 가계들의 어떤 심리를 좋게 하고 소비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자산의 60% 이상, 저희는 더 높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꺾이거나 또는 오르지 못하면은 그만큼 이제 심리나 소비를 할수 있는 여력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은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 또 중국은 일선 도시들의 공급은 부족하지만 특히 이제 3, 4선 도시들에는 부동산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어떤 신용 위험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게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우리 시장 얘기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그리고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관심도, 기대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일본과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 따라하는 게 사실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본이 워낙 이제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좋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일본의 주주 환원 정책의 사례의 결과를 보면 저희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ROE와 일본 기업들의 ROE를 보면 한국 기업들의 ROE는 2010년대에 거의 한13%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하향하면서 지금 현재 한 8%, 9% 사이 이렇게 ROE가 떨어져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0년도에는 ROE가 6%였던 것들이 지금은 한 9%, 10%대까지 올라와서 이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의 어떤 강화 사례도 있고 뭐 엔저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리레이팅 또는 그 나라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이 정말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는 ROE에서 드러나는데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는 한국 기업들의 ROE가 훨씬 높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일본 기업들의 ROE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주식은 좋고 저희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저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캠페인만으로는 되진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말 기업들의 이익이, 수익성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일본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을 보면은 대부분 해운, 철강, 그다음에 이제 상사 주식,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주식들인데 작년에 이제 인플레가 막 올라가면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결국은 저PBR을 탈피하는 데 또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라는 것만으로 주가가 오르진 않았고요. 결국은 싼데 실적도 좋으니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싼 주식들 많죠. 저희 한국 시장에 한국 전체 시장이 1배가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의 기업들이 PBR 1배 미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안 되는데 저 PBR을 탈피를 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저 PBR 랠리는 한 뭐 한 3-4주짜리 아니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PBR의 관심,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을 보시는 어떤 시각,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좀 ROE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뭘 더 봐야 할까요? 이렇게 단기에 끝날 만한 3-4주 보시는데 그렇게 끝날 만한 가장 주된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평가된 데는 저평가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해보려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이런 그 저평가 탈피 프로그램은 아베노믹스 이후에 2013년, 2014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속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게 그리고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되돌려준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 문화인데요. 이게 문화가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땡겨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고, 실적이 좋아야지 사실은 좀 배당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주주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국은 실적 싸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설명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인데요. 보면 주요국들의 ROE, PBR 그림입니다. 보시면 미국이 뭐 당연 ROE도 높고 PBR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요 선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지금 뭐 딱 지금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합리적일 정도로 저희가 ROE가 낮기 때문에 PBR이 낮게 유지가 되는 거라서 이게 PBR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이제 ROE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ROE가 높아지려면 결국 실적이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자기 자본이 좀 줄어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이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 좀 정책적인 측면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군요. 네. 그렇게 보시고 계신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저 PBR 찾기에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도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PBR 랠리가 막 시작이 되면서 가장 각광받는 업종들 중에 보면은 이제 상사자본제, 지주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보험, 증권, 뭐 이런 업종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사실 올해 들어서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좀 대미 수출을 좀 잘하고 있고 한국의 대미 수출이 계속 지금 중국 수출을 능가할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도 결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 랠리로 쭉 올라갔다가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결국 실적이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은 업종으로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좀 부진을 겪을 때도 그 자리를 그래도 좀 메워줬던 게 자동차인데 작년에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PBR 관련주들의 끝물에서도 어쨌든 옥석 가리기에서 자동차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 그 밖에도 뭐 실적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대미 수출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주가가 좋은 업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까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적이 그럼 왜 좋은지를 살펴보면은 결국
일본의 내수가 대단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인플레 때문에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인플레보다도 임금 상승률이 낮아서 실질 임금은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수 자체가 대단히 활발하진 않고 이게 인플레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본의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수출 엔저 영향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일본에서 이제 도요타 같은 수출주들,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선 없습니다만은 히타치나 뭐 무라타 같은 약간 그 기계나 이런 류의 주식들은 또 일본에서도 주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대미 수출주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한국에서의 그 대표적인 대미 수출주들은 역시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기계류, 그다음에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 중에서도 이익 개선, ROE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무리는 그래도 실적이다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라든지 어떤 레벨대를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될까요? 지금 코스피가 2400대가 막 깨질 듯 하다가 이제 올라와서 지금 2600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 40% 50% 는다라는 컨센서스보다는 좀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한 10%, 15% 정도 이익이 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싸지는 않은데 웬만큼은 이제 하단은 굉장히 좀 단단해진 그러니까 2400대나 2500대의 어떤 지수대가 굉장히 단단해진 수준이라고 좀 보여져서 주가가 여기서 조금 밀리면 사는 전략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박스권을 당장 뚫고 갈 만큼의 어떤 강한 모멘텀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쉴 때,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환율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134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2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1360원을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었던 1360원대는 안 넘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1360원대의 주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에 그때의 핵심 소위 말해서 이제 테마 또는 그때의 핵심 유행어가 하이어 포 롱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하이어 포 롱거의 테마가 있을 때 1360원을 갔기 때문에 그게 금리 인하로 좀 이제 반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1360원을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조금씩 하향 안정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저는 점진적으로는 꾸준히 들어올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시장은 그래도 바닥은 좀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360원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어 포 롱거 뭐그 테마가 한창 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또 많이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 레벨대로도 감안을 좀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가 하이어 포 롱거 한참 심할 때가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뭐 5%였고 지금은 이제 4%대니까 사실 이제 1360원을 뚫으려면 5%가 넘어야 되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게 맞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있어야만 이제 1360원을 뚫고 1400원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환율대에서 더 이상의 어떤 원화 약세, 달러 강세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거의 어느덧 이제 보고서에 마지막까지 왔는데, 2024년 테크, 소프트웨어와 경기 민감 업종을 또 비교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미국도 보면은 AI와 반도체 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반면에,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지금 경기가 뭐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착륙이라는 것도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침체로 안 간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업종,
부동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테크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IT와 관련된 쪽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어떤 저PBR 업종들이 상당 부분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PBR 랠리를 쫓아가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1월 달에 조금 반짝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반도체나 IT 테크 업종들이 여전히 좀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불었던, 그리고 한창 불고 있는, 앞으로도 또 아주 큰 줄기일 것 같은 AI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수혜로, 아직까지는 좀 피부로 닿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뭐랄까요, 아쉬운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무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AI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나 직접적으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모델은 있고, 약간 간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은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지만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AI에 관련해서 AI를 개발하겠다는 업체들은 되게 많고, 적용을 하겠다는 업체들은 많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데이터의 차이, 그다음에 AI 기술의 어떤 발달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비교하기는 사실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한다고 하고, 챗GPT와 같은 걸 한다고 하지만, 네이버하고 구글의 주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업종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게 한계 요인인데, 그래도 미국이 2를 가면 한국은 1에서 1.5는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주 우리를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 요구도,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책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좀 중요하게 계속해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요구되는 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요구되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주주들의 가치를 얼마나 지켜주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을 주는데요. 그 투자라는 것들이 결국 회사를 정말 위한 건지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소유주들을 위한 어떤 것인지 이런 차이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와 그 자사주를 사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되 소각하지 않는 거를 아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ROE가 클수 있고 또 그만큼 회사 돈을 회사가 벌은 돈을 가지고 주주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들어가야만 좀더 주주들을 위한 정책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상무님 항상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었는데, 오늘 모처럼 더 자세한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